어떻게 영업이익률이 50%가 나와? 가맹점에 피눈... 아니 그 말하자. 아 근데 아니, 나는 그게 궁금해. 봐봐. 메가 커피 가맹점주들도 돈 꽤 벌지 않았어? 그게 궁금하잖아. 도대체 야 영업이익률 50%는 얼마나 높은 거냐가 궁금하잖아. 제가 다른 프랜차이즈는 사실 100%가 아니라서 비교 대상군은 안 삼았고 스타벅스가 10% 정도예요. 그래서 보면은 매출액이 진짜 드라마틱해요. 19년도에는 350억, 그리고 영업이익률 51%, 2000년에는 600억 매출액, 그리고 영업이익률 45%, 2021년에는 878억에 영업이익률 48%. 뭐 매출은 사실 저거 가맹점 개수. 가맹점의 개수인데 그걸 한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잖아. 어떻게 되는 거지? 근데 기사를 보면은 그런 건 있어요. 하영호님이 인터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의 경쟁력은,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쟁력은 가맹점 수에서 나온다라고 하고, 가맹점 수가 결국에는 협상력에 이어진대요. 원두를 굉장히 값싸게 들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게 결국에는 마진으로 남는 거다. 매출액도 성장률이 350억, 600억, 878억이잖아요. 보니까 거의 연평균 한 60%? 60%씩 이제 성장하고 있었고. 그러면 60% 성장하는 게 어느 정도냐? 또 제가 궁금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봤더니 스타벅스 코리아가 동일한 기간 동안 13% 정도 성장.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OCF랑 EBITDA가 거의 비슷해요. 왜냐면 감가상각비가 거의 없을 거라서 EBITDA 계산해보면은 거의 이제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참고로 쭉 보시면은 여기만 봐도 뭐 530억에 뭐 398억, 그리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270억에 뭐 422억, 요 차이만큼이 거의 이제 감가상각비로 아마 잡혀 있을 거다. 자본변동표 보면 아 진짜 시원시원하게 배당합니다 진짜. 30억 하고 뭐 230억 하고 그 전년도에는 뭐 6억 정도 하시고. 다 빼가야지. 다 빼가야지. 근데 이제 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그렇게 나왔어. 이제 악의적으로 나왔어. 악의적으로 나왔지. 왜냐면 이제 뭐 바보냐 상업펀드가. 인수되자마자 배당 엄청 해가지고 돈 다 빼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. 자기 펀드지.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. 그러면은 EBITDA 멀티플은 몇 배일까? 멀티플을 계산 한번 멀티플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. 우리가 기업 가치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쉽게 말해서 EBITDA 곱하기 EBITDA 멀티플이잖아요. 그러니까 1년에 버는 EBITDA의 몇 배수를 기업가치로 쳐줄 거냐, 거기에 플러스로 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 있어? 너 차익금 얼마 있어? 요거를 가감해주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걸로 놓고 보면 저희가 2020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한번 구해봤어요. 인수대가가 1400억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가치를 구하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차익금을 가감해줘야 돼요. 그러면 20년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402억이었고 그거 빼보면 기업가치가 거의 1000억입니다 거의 1000억이고 요해에 EBITDA를 구해보면 한 276억. 그래서 역산해보면 멀티플이 한 3.6 정도. 3.6 정도의 이제 멀티플 배수를 인정받았다.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러면 동일한 이제 F&B의 멀티플 배수의 추이를 보면 될 텐데 직전 해죠. 20년 9월에 KG그룹이 할리스커피 살 때 EBITDA가 6배수 앵커에키티라고 이제 홍콩계 이건 사모펀드일 텐데 여기서 투썸플레이스 살 때는 12배, 13배 그리고 TA에서 공차 살 때는 10배, 11배 재무제표를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이 있었어요. 이야기 초반에 뭐라 그랬냐면 보라TR이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회사예요. 주석에 보면 특관자 공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. 최대 주주는 이제 MGC홀딩스는 이제 100%고 이 회사의 이제 주주가 우영파트너스고 프리미어파트너스 유한회사고 그리고 기타 특수관계자의 주식회사 보라TR, 보라티거 C21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다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들이에요.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. 근데 보니까 그게 있어요. 특수관계자 매입 거래에 보라TR이랑 C21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대영 대표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매입 처리를 내가 바꾸겠다 우리 회사로. 야 커피 원두? 야 그거 그냥 내가 이거 소싱해줄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.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. 아 요렇게 아마 손을 회수하시겠구나. 검토를 잘하셨네요. 그리고 손흥민이 나왔잖아요. 저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. 도대체 손흥민 정도를 쓸 거면 얘네들은 광고 선두비를 얼마나 쓸까? 근데 22년도에 쓴 거 아니야? 22년도야. 손흥민을 데리고 온 거는 22년 여름이야. 22년? 22년이야. 올해 나오겠네. 그러면. 올해 나와. 근데 그전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비율이 1%밖에 안 돼. 그러니까 아예 광고 선전비. 우리 왜 사먹는 거지, 지금? 그러니까. 이게 왜 광고를 안 해도 되냐면 가맹점이 저렇게 많은 게 광고판이지. 그냥 광고판. 그러니까 더 간판이 광고판이잖아. 간판이 광고판이지. 광고비 1%보다 기절했어. 4억. 손흥민
이강인 선수 광고비는 탑급 이제 모델 분들이랑 비슷하겠지. 그렇지. 그러니까 광고비는 사실 이 회사에 미미해. 기수도 안 나 사실. 흥민이 형님 광고에도 그거 뭐 안 사 먹고 사 먹을 것 같진 않은데? 광고 효과가 있나? 흥민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썼을 수도 있어요. 아 이제 그런 것 같아. 그냥 회사의 체급을 올리는 것 같아. 내가 말한 게 이미지인 거지. 그냥 회사의 체급. 오히려 손흥민 씨한테 우리 회사 광고를 설득한 게 더 쉽지 그렇지.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. 손흥민 입장에서 야 내가 스타벅스 아니고 투썸도 아니고 뭣도 그치, 아닌데 그치. 내가 갑자기 너네 왜 해줘야 돼? 그치 그치. 엄청 많이 받았을 수도 있지.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엄청 많이 주고 메가커피는 어쨌든 회사에 뭔가 급을 올린다 그랬나? 아까 말한 처음에 배당 성향 100%. 를 한번 본 거예요. 쭉 보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. 한 해에 번 돈은 얼마만큼 배당을 했냐 이걸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 21년도 그러니까 매각이 된 이후죠. 이후는 100%를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석을 보고 배당 성향이 100%가 나와 있는 거야. 갖고 내가 아씨 얘네 틀렸나 이거? 나 처음 봤어. 근데 저건 거의... 맞지. 저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그렇지, 저건 해서 해야지. 그치, 그치. 이거는 뭐 기사에 나온 것처럼 뭔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아마 이제 김기현에게 다 설명처럼 M&A 딜 과정에서 다 얘기하죠. 현금의 형성 자산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. 근데 이게 왜 악의적인 거예요? 그냥 악의적인 기사의 근거를 내가 얘기해 줄게. 여기 판관비가 있잖아. 판관비에 뭐가 있냐면은 매장 지원비가 있어. 아 그런 쪽으로? 어 봐봐. 매장 지원비가 인수 전에는 8억을 썼는데 인수하고 나서는 9,900만 원을 쓴 거야. 그러니까 매장 지원은 줄이면서 배당만 엄청 많이 해갔다 라고 기사가 났어.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뭐 할 말은 많지. 뭐 기부도 안 했을 거 아니야? 기부했어? 확인했네? 야 이씨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기사 나와야 돼. 이런 건 이제 사회적 책임 묻는다고 항상 이제 나오는 기사거리고. 야 근데 기부는 우리 회사보다 적게 안 해? 야 우리 회사가 많이 하는 거야. 그래서 뭐 악의적인 기사의 요는 두 가지였습니다. 매장 지원비는 줄이면서 어떻게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해가냐 라는 게 이제 기사 인수 이후에 이제 기사였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10가지 저희가 메가커피 한번 다뤄봤습니다. 네 다뤄봤고 네네네네. 이거 업로드 언제 올라가나요 이거? 이번 주? 손흥민과 월드컵을 한번